정말 보면 동물들 너무 귀엽죠. 여기 웃음도 많고 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2016년 지역사회 공원이 인증 점포라고 딱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 서울시장 새로우셨죠? 얼굴은 많이 됐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쁘죠? 우리 조부부터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한선영이고요. 여기 박아영 선생님 작사 사무실에 가끔 노래 배우러 갔다가 우연히 양평에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있어, 술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작사가 겸 가수 박아영입니다. 지금 현재 양평 관광 수도 만들기 홍보 단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팀은 미약하지만 많은 분들 소통하는 데 제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리나라고 합니다. 가수 겸 우리요 양평 관광 수도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성 쪽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인저스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춤으로서 여러분을 항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 하곡동까지 산 그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까치까치하고 노래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데스님의 네. 나이는? 작년 18세입니다. 아니 항상 젊게 웃음으로다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옆에 계신 분 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생은 지금부터야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 곡을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노재경입니다. 우리 경기도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 올 한 해도 좋은 일로 많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한 박스 주신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식식한 가수 김현재입니다. 양평 화이팅이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나오시느라고 예의를 갖춰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직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양평이 그 서울시 수도물에 젖줄에 처음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처음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저 태백산 줄기에서 검령산이라는 데서 흘러와가지고 예,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길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좀만. 그래서 이제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제 한강으로 해서 이제 파를 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팔당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정화시켜서 서울시 천만 인구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아리수라는 얘기는 크단 얘기, 아리가 크단 얘기고 수는 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시대 때에 아리수를 한강물 아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 수도물을 이제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만큼 담당하면서 열심히 깨끗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건강하고 이뻐지라고 오래오래 사시죠.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참 사실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협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훌륭한 이렇게 단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그마한 뭐 힘이 되면은 좀 열심히 좀 도와드리려고 또한 회원으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가수는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도 우리 소문과 전도 많이 배우고 있고 옆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이 하나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내 마음은 벽창호라고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이제 대박이 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술을 못하지만 건배를 한번 건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배. 잔을 따라주시고. 네, 잔을 드시고. 어머머.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가수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가수니까 노래는 안 시켜도 꼭 한 곡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잔을 드시고.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공부까지 했죠? 역사 공부하니까 생각이 나네. 그 세종대왕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이름. 가나. 가나 초콜릿. 우리 사모님께서 맞추셨어요. 예, 다음은 우리 사모님. 아, 얼른 나오세요. 내가 이렇게 흔쾌하게 마음을 열고 아직 그냥 오픈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 아니요, 저희들은 다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가수지만 연예기를 걷는다는 게 솔직히 평범하지는 않아요. 그 성격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정말 가정에서 그 주부만 주부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밖에 이건 그냥 평범한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 연예계에 갑자기 접하니까 좀 낯서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적극 옆에서 지지를 해주신다는 거에 저희는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어우, 이거 보겠습니다. 두 분이 아는 기회는 안 드릴 거야. 집에 가서 하시라고. 아니요, 우리 스네킹님.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인기 가수 손익힘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전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당동까지 일단 와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강성길 회장님과 우리 가수님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또 저는 그 달리자와 청춘은 지금부터 노래 두 곡으로 전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리자는 작년에 제가 조금 많이 홍보를 했고 청춘은 지금부터를 올해는 조금 그 목표를 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순이킴 노래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담하고 너무 좋죠? 가게가. 네, 네 사실 키도 아담하고 가게도 키도 아담하고 신경하지 마! 저도 아담해. 네, 다음에 우리 예월 DX의 단장님 초음발 연예계 초음발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가수분들 너무 공연만 끝나면 가고 헤어지고 서로 진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뭐 잘한 것 같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총괄 예술 단장이다 보니까 우리 가수님들 편에 서서 우리 가수님들 공연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그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장님 역시도 우리 가수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우리 가수분들 그런 쪽으로는 아마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 저기 그
참새 요 축제 그 추진 위원장님이나 저기 강성석광 대표님이나 오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가수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이 좀 모았습니다. 좀 또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회장님과 저는 우리 가수분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인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평에서 뭔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마징가제트가 아니라 우리 단인성 감독님. 저요? 요즘 일 그만 다 아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아는 사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명상 특명 다행입니다. 이제 남한강 북한강 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연을 날려야 되겠죠. 연 날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띄우기만 하면 돼요. 저의 소원은 높이 나는 연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뜨겠죠. 네. 네, 저희 김사림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이 예술이죠. 예술이죠. 너무 멋있어. 예.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의 수석 부대표님 이태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와 YBS의 담당 그 행사를 많이 계획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돈 버는 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우리 또 회장이 특명을 내려서 책임 좀 큰데 하여튼 올해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런 기획과 멋진 공연으로서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멋있게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4, 5년 동안 공연 계획을 많이 함으로써 그거를 여기서 최대한 좀 발휘 좀 해서 이제 한 대표하고 저 강성일 대표하고 저 회장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좋은 장소를 우리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나도 깜짝 놀랬고 그래서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그린 양평 강화수도 만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4월 달에도 거기서 우리가 계획을 좀 멋있게 할 건데 이번에 아마 시험 때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우리도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여러분들이 또 회의와 이런 데 수익 창출이 되도록 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 만들 수도가 연습이었다면 올해서부터는 정말 진실적으로 사업성을 고려해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사업에 가능한가를 제가 한번 내가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을 한 30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노하우를 여기 이제 우리가 공연도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대 좀 해보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저 가평 그 갔다 왔는데 우리 또 우리가 또 저것도 갑장이시네. 이것도 산수축제 또 회장님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또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갑장끼리 한번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장님. 정말 어쩔지야. 아이 참 잊어버렸네. 이사님. 아? 네. 아니 나 아까 말씀드렸잖아. 뭐 저기 뭐 저 특별한 거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무튼 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사단법인 그것을 이제 3월달로 모든 걸 다 만들고 마무리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엊그저께 사업 그 발표를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그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기획을 어떻게 실행을 옮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사실 뭐 여러 번 뭐 수십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 여러분 그 특히 회원 여러분 모든 분들이 협조가 가장 저희 제가 볼 때는 그게 저희한테 힘이 되고 또 거기 대해서 특별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여기 잠깐 여쭤봤지만 서로 소통이 우리 저 그 김선진 대표님이 늘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소통을
잘해졌나. 왜냐면 이제, 그리고 우리 그 회원들 간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똑같이 이렇게 공유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씩 양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대해서,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갈 수 있도록 자신이 서로 이렇게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단체는요, 각자의 그 개성들이 강해서 사실은 단체 일을 보는 사람들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어요. 근데 이것을 뭐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안에서 이것이 어떤 결정이 지기까지는 상당히 거기에 고뇌가 뒤따르고 사실 고통이 뒤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잠깐 내용이 하면 어느 개인을 특정할 거냐, 아니면 어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거 특정,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아 이건 좀 어떤 뜻이 있었겠구나라고 조금 좀 포용을 해주시고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강성일 대표님이 그간에 참 그 본인이 참 발품, 시간품, 거기다 금전적인 것 다 모든 것을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사단법이나 되면서 또 우리가 방송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제가 그 방송을 왜 그걸 하겠느냐라는 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에 제가 또 2019년 돼지에 오늘 제가 해를 맞았어요. 제가 올해 딱 60석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황금돼지를 이렇게 맞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모든 게 무지 소중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오늘 특히 직접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늘 또 여기 회장, 두 회장님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이게 소중하신 분들. 제가 양평만 생각하시고 돈은 언제 버시나 봐요. 마누라 생각만 해야지. 예, 우리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보세요. 경기도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 정회원의 밤이 아니죠. 거기에 앞에는 형용사. 자, 뭐냐?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꿈이 있는가? 자, 얘기할 거고. 또, 경기도 양평 관광수도 만들 찾는 얘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뭐냐? 재발견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를 통해서 뭔가 재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회원의 밤이 아니고 또 침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포인트는 꿈이 있고 재발견이고 침묵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꿈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이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이 있고 재발견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봉사를 해왔지만 이제는 사업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관광사업은 경기도 양평관광수도 만들기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은 예와 기획사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업은 YBS 양평방송이 할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뭐냐면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이제 YBS는 정식적으로 문공부에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양평수도 관광수도 만들기도 이미 정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창립총회를 거쳤거든요. 단지 이제 이사들이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우리를 평가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사단법을 만들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의장도 이거 다 이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뭐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게 증명인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 옆에 앉아있는 곽명신 저분은 저 뭐냐면 양평이 아주 대단한 분이면 나중에 그건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송 대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오늘 이 정회원님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 판단하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잘 해왔었지만 이제는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일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갔다 오신 분 잘 알겠지만은 지금 송 대표님 하시는 그 말사업이 이 도움이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예, 그 폭이 40m 높이가 15m. 예, 15m.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1,500명이 들어갈 거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교수가 아, 이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거는 아름답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다 할 정도로 가보시면 할 정도로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 공연도 봤는데, 그 단순히 말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관련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거는 그 남한강이 아까 얘기했듯이 1년 한 300만 가거든요. 그 300만이 우리 저 송 대표님 그 뭐냐면 공연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그 버스니 자가용이 다 주차장을 내려야만 배를 타잖아요. 그죠?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컨텐츠만 잘 거기에 넣게 되면 우리 대표님 얘기가 지금 관광회사하고 다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을 안 해도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우리 송 대표님은 좋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양평 관광수도가 아니고 경기도 양평, 양평을 먼저 하지만은 어차피 그런 인근이 같이 합류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늘 이제 공연장이 평양 민수도 없고 그런 걸 원했는데 우리 공연장은 아니지만은 양평은 아니지만은 가평에 있잖아요. 회장님 공연장으로 하세요. 네. 야.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마인드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되려면 이 조건이 없어야 되거든.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 그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아무튼 이 우리 거는 우리가 안 지었지만 우리가 지금과 준비하는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할 공연도 많고 아까 역사 등 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공연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삼수 축제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저 대표님 계신 데는 삼수의 마을입니다. 근데 더 나가면 이제 그 한우 가창 축제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향후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있고 아무튼 지역의 유지들이 함께해서 고맙고 잘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양평공항수도 만들기를 재발견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컨텐츠 있지만 이게 오늘 사람들이 재발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사 요걸 마치고 우리가 이제 문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TV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일부러 올라오면 시간이 다 걸려요. 그래서 좀 지나주면 한 5분만 가려져서 우리 스미킴 이제 우리가 문화 컨텐츠가 이렇게 양평을 벗어나는 게 이제 가요나들이에요. 네. 그래서 쭉 하잖아. 그죠? 스미킴 간단히 인터뷰 한 3, 4분 뒤에 끝낼 테니까 양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송석범, 아니 우리 송석범 대표가 부산 동아대학을 나와서 부산대학을 나와서 호주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지? 12년 동안 유학을 하고 와서 거기서 학위를 다 받고 한국에 오게 된 게 이제 정치의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에리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정부 고위 관료들 외국 나가면 통역을 다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만 말귀신이 붙어버렸어요. 말귀신이 붙는 바람에 이제 왜냐면 형님이 호주 캔버라에서 말 농장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좋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말귀신이 붙어가지고서 말에 대한 미력, 우리나라의 말 산업을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직접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부산에서 잘 있는 거를 제가 남이섬 그 주최장, 자라섬 주최장을 그거를 연구해서 싱싱소 축제에 와서 이걸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거 더 큰 도움을 줘서 온풍기, 냉풍기 다 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얼음이 안 왔어요. 얼음이. 얼음이 안 오르니까는 작년, 재작년이 2015년도? 2015년 나 때문에 여기 가평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부산에서 크게 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얼음이 안 얼어서 그만 그것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그해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자를 났어요, 사실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은, 그래서도 보니까 이제 그 가평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또 이제 그 옆에다가 이게 제2의 그런 캠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운영 자금이라든가 뒤에 받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힘도 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강 회장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과 이러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같이 접목을 해주십시오. 접목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우리 그 송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인재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시커멓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렇지, 굉장한 인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양평의 산수유 축제를 맨 처음에 기획을 하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제가 한 겁니다, 그걸. 올해가 14회째인데, 지금까지 내가 그거를 쭉 끌어오다가, 그것을 내가 이제 끌어오다가, 이제 저도 이제 실력이 나는 게,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콘텐츠를 집어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시골 구성원님들이 약간 노인네들이다 보니까는, 노인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로만 가려고 들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그 사실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더 이상 내가 안 한다, 이제. 딱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서부터 제가 다시 이제 그것을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2월달 선수축제가 3월 말에서 4월 초고 등이 항상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는 여러분들을 믿고 강 회장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시켜 보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우리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정과 맞물린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제가 확신을 갖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같이 힘을 합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걸어보고 했는데요.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그 내부에 들어갔더니 웅장하고 멋있고 말들도 진짜 멋있고 우리 사장님 닮아서 사장님 너무 잘생겼죠? 네! 네,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남유섬 말 공연장의 대표님 송석범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잘생겼다 안에 더 잘생겼다! 남이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갑자기 왔거든요. 갑자기 만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작스러운 미팅에 와서 앞으로 영원히 같이 가도록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되죠. 노래요? 아니, 또 내줘야지. 송석범. 다 같이 구호 준비! 하이! 시작! 송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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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해서 가수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또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려서는 그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통령, 뭐 경찰, 뭐 군인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꿈이었지만은 가정 환경상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또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정을 또 돌보야 되다 보니까 가수의 길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집을 운영을 하면서 애들 이제 남매가 있거든요. 네. 남매 이제 두 놈 다 이제 장성을 시킨 다음에 그래도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하고 저의 꿈을 이제 찾아서 가수의 길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수의 길에 들어선 지가 몇 년이 된 건가요? 정식으로 앨범 내고 발표한 지는 2년 조금 넘었고요. 네. 무명, 지금도 무명이지만은 관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지방 이렇게 봉사 노래 공연까지 한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네.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네. 조금 전에 뭐 그
자녀분들이 두 명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얼굴 이제 뵙기로는 정말 이렇게 나이가 젊어 보여요. 아이고. 그런데 아들이 두 명 있다니까. 네. 네. 그럼 뭐 상상을 많이 했습니까, 벌써? 네네. 큰 아들은 결혼해서, 친구도 있고요. 네? 아까도 왔다 갔습니다. 야 그러면 네. 또 질문하기 전에, 네네. 그럼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밝혀준 비결이 뭔가요? 항상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기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모든 면에서. 네네. 아주 훌륭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네.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대는 많이 서려고 하지만은 그게 처해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스미킹 가수님은 이렇게 정말로 노래도 잘하지만 이런 사업을 가지고 네.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제 균형이 잡혔다고 보는데. 아이고, 자 그러면 이 짜장면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 제가 여기 이 용원을 현재 2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되셨네. 네네. 이것을 하면서, 중화요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 다 이렇게 성장시키고, 저 역시 이렇게 좀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 지금 여기 사실 가게는 아주 큰 가게는 아닌데, 네. 종업원 또 꽤 요리 넘긴다고 얘기. 네네. 예. 적지만은 여기서 저와 아내, 그리고 직원들, 까지 해서 여섯 명이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예, 잠깐만요. 이거 말, 이거 보여서. 잠깐만요. 네. 자. 이거 여기서 만드는 탕수육이네, 그죠? 네네. 네. 예. 잠깐만요. 서구마님. 네. 이게 어떻습니까, 맛이?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바삭바삭한 게 네. 끝까지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건 소스에 이렇게 적시면 눅눅해지는데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사실이지 지금 여기 상권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네네. 20년을 버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미 맛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간에는 여러 가지 정말로 노력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스미킴이 아까 사회를 위한 봉사 더 나가서 어떤 진실한 마음이 다 고객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 얼굴에 묻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요나들이 네. 우리 스미킴의 노래를 네. KBS 그 어떤 방송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짜장면집에서 듣는 스미킴의 노래는 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네. 이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네. 네. 노래 한번 부탁해도 되겠죠? 네, 라이브로 직접. 라이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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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우리 양평공항수 만들기가 늘 지향하는 것들이 그 부인, 와이프들을 잘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큰 모토로 삼고 있는데 네네. 우리 와이프를 한번 불러보세요. 네네. 네. 네. 아니 부른데 왜 또 감옥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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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아 예. 네. 저희 여기 용원을 24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아이들을 또 성장을 시켜주고 또 내가 아이들만 성장을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중국집을 하면서 또 못다한 공부까지, 대학교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박수! 그러면, 정말로 가수 길 가잖아요. 쉽지 않은데 학교까지는 또 공부도 뒷바라지하고, 이 남자 뭐가 매력이 그렇게 좋아?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그냥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고 네. 그냥 바른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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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모님 얼굴에도 네. 정말로 이 남편을요 네. 그 사랑과 충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애성을 하고 이제 가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게 어렵고 험한 길인데도 지금까지 혁명하시고 도와주신 데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미킴 님이 우리 와이프를 바라보고 네. 좋은 말씀
예, 그런 꾸미고 형식적인 거 말고 네, 네. 진정한 신실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십니다. 뽀뽀해.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응원을 해주고 여기까지 달려와 준 당신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끝까지 우리 열심히 살면서 사랑합시다. 우리 이제 와이프 회사님께서도 남편에게서 이 뭐 이념이잖아요 이렇게 한 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네.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런 애들한테 직접적인 표현을 어떻게 명확하게 뭐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여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요, 네. 여보, 사랑해. 이런 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좀 그렇게 표현하시려고. 아, 예, 예. 네. 아무튼 오늘 그 스미킴 인생의 행로가 묻어있는 이런 짜장면 집에서 우리 가수님과 함께 하신 시간 좋고요. 이제 스미킴님의 노래를 부르면 네. 오늘 이제 가요나들이 우리 스미킴님을 위해서 또 예화 기획사 우리 연예인 지원을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늘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사모님과 함께 네.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고마운 것은 우리 순님 네. 순익힌 가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공사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양평공원수 만들기 위해서도 네. 재능공사 이런 걸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이 가게가 더욱더 잘 되길 바라고 특히 가수의 길에서 성공한 노래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멋진 노래를 네. 네, 기대하면서 이야기는 이걸로 틀리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가 와.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 사랑의 꽃, 희망의 꽃, 내 꿈이 필 때까지. 자, 한 번 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 사랑의 꽃, 희망의 꽃, 내 꿈이 필 때까지. 달리자. 네, 신세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순이킴 가수님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또 순이킴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응원하기 위한 가수님들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는 네, 관광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려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을 홍보하는 일에도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양평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관광지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면 좋은 힐링 관광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